그 소중한 기억들을 잊지 않으려 매일 밤마다 그날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내가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이제 1970년대 아마 80년대 사이 그때부터 썼지. 그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써온 남편의 일기. 그 안엔 부부의 희로애락이 쌓여 있는데요. 올 3월 갑작스레 쓰러져 입원할 당시의 상황도 담겨 있죠. 코로나 이게 격리실에서 20여 평 되는 혼자 기저귀 차고 쓰러졌을 때 우리 옥희하고 전화하면서 서로 울었다. 옥희 엄마와 전화하면서도 한없이 울었다. 내가 나이 먹어 죽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은 우리 식구들 아들, 딸, 며느리, 손자들 다시 못 볼 것 같아 두려웠다. 무섭고 눈물이 났다. 감격이 갖고 살고 눈물이 나올라고 이렇게까지 뭐 고백이라고 할까? 그런 것이기는 말 한마디 없어서 자존심이 강해갖고 그런 소리 한 번도 살면서 못 들었는데 이번에 처음 들었어. 그때 이제 우리 마누라가 내가 이제 그새 살아온 것을 이제 생각하니까 우리 마누라한테 고맙고 미안하다 소리를 내가 꼭 피하겠다. 그 소리 안에서 제일로 그것이 가슴에 남더라고. 제일로.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새삼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. 언제 헤어질 날이 얼마 안 남았어. 언제 내가 몇 년 안 남았다.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고. 나이가 86살이라 먹었는데 90까지 산다기도 4년 남기가 안 남았어. 그냥 이대로 끝나버리면 너무나 아쉽지 않냐. 남은 하루하루가 귀한 날들. 그동안 못했던 말, 하고 싶었던 일, 이제 마음껏 하셔야죠. 다음 날. 일찌감치 시작된 부부의 하루. 여보, 나 운영 갈게, 갔다 올게. 그래. 조심해서 잘 댕겨와요. 그래. 매일 아침 이 시간에 꼭 아침 운동을 간다는데요. 올해 나이 86, 누구보다 건강을 지키며 젊게 사는 비결이 바로 운동이랍니다. 오래됐죠. 10년도 더 넘었어요. 아침 운동도. 산악회 댕긴 지는 25년 그 정도로 되고. 하여튼 건강은 잘 챙겼는데 나이가 많은 게 이제 나이가 들은 게 어쩔 수 없고. 어머님도 같이 운동 다니시죠, 왜? 체력이 나는 안 되어서 못 댕겨. 쓰러지고 나서도 본인이 세운 규칙적인 생활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데요.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겠죠. 내가 운동한 지가 59살. 59살부터죠. 비 와도 우산 받고 가고 눈이 와도 가고 한 것만 지내도 꼬부라진 사람이 많아요. 여자고 남자고. 그래서 저걸 어떻게야 허리를 나도 저런 사람들 같이 서면 어쩔까 해가지고 생각한 것이 운동을 해야겠다. 자기 관리가 정말 엄격하죠. 그중에서도 식사만큼 중요한 게 없다네요. 이제 제때 밥을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아침 때 할 일이 있고 저녁 때 할 일이 있는데 밥이 늦으면은 막 심정이 안 좋아. 밥이 늦으면 그리고 먹었을 때 되면 또 배도 고프고. 뭐든 제때에 맞춰 착착 진행해야 직성이 풀린다는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.
오늘도 남편이 운동 다녀올 시간에 딱 맞춰 아침 식사를 준비 중인 아내랍니다. 삼시세끼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네요. 아침은 한 7시 반. 점심은 정확히 12시 벗어나든 않고. 저녁은 저렇게 늦게 먹어요. 저녁에는. 이렇게 누구보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건강을 지켜왔던 남편이라 큰 걱정하지 않고 살았는데 올 3월 갑자기 쓰러지고 난 후 아내는 늘 노심초사랍니다. 조금이라도 늦으면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싶어 남편이 안 보이면 불안해서 찾아다니게 됐죠. 여보, 나 운동 갔다 왔어. 아이고, 힘든데 어디까지 갔다 오셨어? 시간 나기 괜찮니? 네. 아직 아침이라. 밥 먹어야지. 그래도 다행히 금세 기력을 회복해 예전처럼 운동도 다니며 생활할 수 있게 됐죠. 아버님은 식사를 나가서 하시는 것보다 어머님이 차려주신 게 제일 좋으신가 봐요. 그렇지. 식당에서 사 먹는 게 더 맛있지. 아니야, 사 먹는 것이 맛없어. 아, 내 집에서 이게 다 농사진 거다. 아니야. 이것도 농사진 거, 이것도 농사진 거, 이것도 농사진 거. 손수 농사지은 데다가 아내의 정성까지 들어갔으니 이 음식을 대체할 만한 게 어딨겠어요. 그래서 아내에게 더없이 고마운 마음이죠.